삼촌이랑 했던 여행 어땠어? 이번에 삼촌이랑 기차도 타고 새한테 밥도 주고 맞아요. 놀러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은아 이제 삼촌 가야 돼. 어 가야 돼. 이제 갈 시간이야. 삼촌은 갈까? 가지 말까? 가지 말까? 가지 말까요? 일어나. 삼촌 웃어주라. 야! 아이 저러면 스케줄 뒤에 취소하고 있어야지. 가자. 삼촌 내가 선물 줄게. 뭐 어떤 거? 삼촌 기대해도 돼? 아, 노래 선물. 크리스마스가 선물 줬어요. 카메라가 왔어요. 야꼬! 갑자기 아라리가 나온 거야? 갑자기? 스위스에서? 당상저상이요. 당상저상이요. 우리가 만났어요. 원우랑 나미랑 우리가 선물 가져왔어요. 우리가 돌 가져왔어요. 우리가 바람개비가 좋았어요. 산둑에서 어느 게 꼬디가 있어요. 신발도 있고 바지도 있고 다 만나요. 아기라 한 주인가요? 그랬어? 엄청 고마워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삼촌 또 왔어요. 감동이야. 감동이다 진짜. 아이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에 건너블리가 왔는데요. 아이고 만나자마자 삼촌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아닌데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아니야. 갑시다. 만나자마자 목마부터 태워주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구자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주호 형이랑은 제가 마인츠에서 마인츠요? 마인츠에서 1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친형제나 같은 형이죠. 주호 형의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그 왕래가 있었고 애들도 키즈카페나 이런 데 같이 가가지고 놀기도 했었고요. 건우랑 나은이가 여기 7위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됐어요. 건우야. 우와. 근데 왜 건우는 왜 또? 우와. 아 근데 금방 우와, 금방 달려. 우와. 좋아. 이 스냅이 장난이 아닌데요? 나은이 삼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얼만큼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그만큼 많이. 근데 나은이 삼촌 올 줄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 알고 있었구나. 아빠가 삼촌 온다고. 삼촌 말 잘 들으려고 했어요? 삼촌 말 잘 들으려고 했어요? 진짜요? 진짜요? 재밌는 면이 그러게 약간 구연동화 하는 느낌인데요? 재밌는 거 사자. 재밌는 거? 일단 우리 오늘 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전화하자. 네. 나은아 우리 아빠하고 통화해보자. 오늘 이 역광이라서 잘 잡으시죠. 위치를 잘 잡으세요. 야, 이 역광이라서 잘 잡으시죠. 위치를 잘 잡으세요. 진짜?
저중은 거의 CP인데요? 아무 데나 그냥. 나 하나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보자. 형,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우리 방금 만나가지고 우리 오늘 재밌게 놀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형, 내가 알아야 될 게 뭐 있을까요? 또 원하고 얘 아빠 시험 아빠한테 가볼까 나보다. 형 오늘 얘네 내 아들 딸들이네. 그래. 그래. 그래요. 예. 네. 아빠 보고 싶어. 아, 저런 말 얼마나 예쁩니까? 알았어. 아빠 나한테 많이 보고 싶어. 거기가 저기 삼촌 잘 지켜줘. 삼촌이랑 재밌게 놀 거야. 잘했어. 화이팅. 자, 가자. 워낙 운동도 참 잘하는 선수고 애 둘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철이가 평소에 좀 과장이 심하고 흘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 조금 구글거리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 오글거리는 말을 자주 해서 별명이 구글거림이래요. 구글거림. 뭐야. 그거 아니야. 나는 가끔 울거나 울다 뭐 이런 거 있다 뭐 이런 거. 아, 저런 거. 아, 뭔지 알겠다. 강도 키스 여러분들 오늘만 봐줄 거예요. 자. 아, 진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 아, 기대된다. 우리 바로 뛰어가 볼까? 네. 예! 여기 있어서 좋아요? 삼촌 만나서 좋아요? 삼촌!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자철 삼촌과 건나블리가 함께 찾아간 곳은 스위스의 동물원인데요. 생태계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곳이래요. 야, 스위스 동물원 처음이네요. 뭐일까? 궁금하다. 뭐 했을까? 펭귄이 있어. 펭귄이 있어. 우와. 지금 얘네들 뭐 먹는 거야? 스위스. 맞아, 물고기. 삼촌이 목마태로 잡고 가봐. 야, 확실히 힘이. 우와. 야, 번쩍번쩍 보이네. 두 명을 한꺼번에 목마 태우고 안 보여. 펭귄이다. 펭귄이다. 이러면 잘 보이죠 이제. 이자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액션이 조금 가미가 되네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살짝, 예. 약간의 뭔가 가미 되는 불필요한 액션이 있긴 있네요. 다음 동안 뭐 봤으면 좋겠어요? 뭘까? 뭘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을까?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얘 이름은 닭! 얘 이름은 닭! 우와. 아이고. 아, 건우는 진짜 자연에 있어요. 네, 건우는 나중에 귀농할 것 같아요.